오랜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꽃밭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뜰 정원에다가 지금 꽃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껍질로다가 이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서 해먹에서 놀면서 꽃 구경하려고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비를 맞으니까 엄청도 나무들이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꽃밭을 만들어 놓았고요. 내가 물 2시간씩 주는 것보다 비한 차례 내린 게 훨씬 더이 모종들이 생기가 나는 것 같아요. 꽃들도 그렇고 비한번 맞으니까 완전 꽃들이 색상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드디어 폼폼 다할리아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게 폼폼인데요. 엄청도 예뻐요. 이렇게 비한번 맞으면은 이 꽃들이 이렇게 춤을 춘답니다. 또 어느 쪽에 만들어 놨느냐면요. 꽃밭을 제가 이제 이쪽에 비가 와가지고 갓꽃을 쫙 심어놨고요. 갓꽃 씨앗 뿌려가지고 지금 막 심어놨습니다. 갓꽃을. 그리고 여기에도 꽃길, 가을이면 꽃길만 걸으세요 하고 꽃 되는 거고, 이쪽에 또 꽃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성모님 농산 앞에 이렇게 꽃길을 쫙 비가 한 차례 와가지고 심어 놨습니다. 우리 세미하고 까미하고 있는 곳에, 세미하고 까미하고 둘이 엄마가 모랑모랑모랑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이렇게 꽃밭을 예쁘게 가을이면 예쁘게 꽃 구경은 실컷 한답니다. 아 여기에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문예비 비추서부터 이제 의승아 꽃은 이렇게나 예쁘게 피었어요. 겹 의승아 꽃. 이게 보기보다 엄청 예쁘네요. 엄청도 많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비 오니까는 엄청 좋죠. 단비가 한번 내리더니 이렇게 꽃들이 엄청도 예쁘게 생기 있게 피어 있습니다. 와, 죽었던 꽃나무 같은데 이렇게 비 한번 맞으니까 완전 생기 있게 내가 그리 물 줘도 생생하지가 않더니만 비한 번만 맞으니까 이렇게나 엄청도 좋은 것 같아요. 와, 핸드폰 위로 한 바퀴 돌면서 와,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비한번 맞으니까 완전 꽃동산입니다. 와, 예쁘죠? 나무들도 쑥쑥 자라고 역시나 농촌의 시골에는 단비가 내려줘야지 됩니다. 꽃나무들은. 그래서 이쪽에도 와 예쁘네요. 단비가 내리니까 이쪽에서부터 쫙 캐면서 와 예쁘죠? 아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오늘 비가 단비가 내려준 덕분에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이 물 주는 시간 2시간 절약할 수 있고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즐깁니다. 와, 이것도 예쁘죠? 와, 이렇게 예쁩니다. 꽃들이 이제 나리꽃서부터 엄청도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는 게 사진에는 별로 안 예뻐 보이지만 어머 백합도 어쩜 이렇게 예쁘죠? 와. 정말로 예뻐요. 야생 도라지서부터 도라지도 이제 꽃 피려고 다 폼을 잡고요. 이 꽃은 거의 한 1m 정도 데려다가 쑥 올라오더니 하나하나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색상도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는 예쁜 색만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더덕하고 마하고 참나무라고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나 예쁘게 여기는 이제 더덕넝쿨이 있는 자리인데요.
그래도 잘 갖고 놓은 것 같습니다. 오이는 주렁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매일매일 따도 내가 오늘은 물 안 줘도 이렇게 오이가 주렁주렁주렁 참 이런 거는 잘 가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렁주렁 이제 비를 한번 맞았으니까 더 아삭이 고추도 쑥쑥 자라네요. 비 한번 맞으니까 역시나 시골에는 단비가 내려줘야지 된답니다. 아, 양개비꽃도 집에서 실컷 보는데 예뻐요. 와, 이쪽으로 다할리아 꽃서부터 해놓은 거는 와 예쁘죠. 할미꽃도 그렇게 뭐 정도 물 주면은 주는 거 사는 거 같지도 않더니만 비 한 번만 맞으니까 이렇게나 엄청도 예쁘게 다할리아 꽃 구경시켜드려 올게요. 여기 우리 집의 다할리아 꽃이랍니다. 예쁘죠? 색색이로도 있어요. 비 한번 맞으니까 할미꽃 씨앗 뿌린 거는 이렇게 쑥 이게 고추 이식하듯이 할미꽃 씨앗 뿌려가지고 해놓은 건데요. 비 한번 맞으니까 쑥쑥 자라네요. 와, 비야 감사하다. 땡큐. 이제 접시꽃 있는 대로 하우스로 갑니다. 비 한번 오더니 접시꽃이 요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와, 접시꽃 당신 도정한신의 의승아랍니다. 겹이로 핀 꽃도 너무 예뻐요. 예쁘죠? 의승아 접시꽃이랍니다. 겹이고요. 분홍도 예뻐요. 분홍도 있고 집에 이렇게 접시꽃을 많이 심어놓으면은 이맘때쯤 항상 꽃 구경을 집에서 한답니다. 옆에는 루드베키아로다가 비 한번 맞으니까 색상도 예쁘고 대추나무하고 어울려가지고 엄청도 예뻐요. 접시꽃 이렇게 하우스 옆에 이렇게 쫙 심어놔가지고 금계국이랑 노란 황금목결로 되면서 이쪽도 비 한번 맞으니까 와 비 한번 맞으니까 완전히 색상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온갖 새들이 막 찍찍찍찍 하면서 바오스미 농원에 새들도 비를 맞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로 쫙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이제 하우스 옆에다가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잘 와 완전 황금 물결입니다. 비 한번 맞으니까 이렇게 꽃들이 좋아해요. 와 집에 이렇게 많이 심어놓으면 꽃 구경을 실컷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 꽃은 또 꼭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고 우와 예쁘죠. 엄청도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답니다. 이제 고추밭으로 가볼까요? 제가 중거름하고 고추 줄대기 두 번을 해줬거든요. 자, 보실까요? 우리 텃밭농사 고추밭에 제가 줄대기도 두 줄 해줬고요. 비료도 두 번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마침 비가 와가지고 엄청도 좋아요. 이쪽에 땅콩 심어놓은 것도 잘 비가 안 오더니 비를 맞으니까 엄청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날씨는 비 한번 왔다고 엄청도 좋으네요. 그래서 핸드폰에 인증샷 찍으면서 텃밭 농사도 잘 되었답니다. 끝할 건데요. 제가 바오세미 농원 윗동산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보세요. 산에는 뭐가 있나? 요즘 밤나무 동산엔 밤나무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저희 집이 원래 밤나무 가수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산 전체가 다 밤나무였었는데요. 와, 이렇게 집 위 바로 위에다가 내 텃밭도 보이죠. 텃밭도 보이면서 내가 갖고 놓는 것도 보이면서 여기가 내 운동하는 코스랍니다.
2시간 걷기 오긴 동 딱 맞아요. 주먹나무서부터 이렇게 단풍나무서부터 보리수서부터 은행나무서부터 밤꽃이 활짝 피니까는 너무너무 좋고요. 나의 운동하는 길이랍니다. 아, 여기가 초록초록초록 하면서 이제 나리꽃도 이제 필라고 폼을 잡네요. 여기 나리꽃 피면 엄청 예쁘고요. 내가 보통 2시간 정도 운동하는 코스인데요. 지파로 우이랍니다. 그래서 요 옆에는 다 더덕을 심어놨고요. 그래서 줄타기 하면서 더덕이 하면서 그럽니다. 보리수는 다 따가지고 이제 여기 요거 보리자 보리수 다 땄답니다. 보리수 나무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이쪽으로 두 나무가 있는데 두 그루를 다 땄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서부터 반송나무, 반송 소나무 길 옆에 다 이렇게 싹 예초기로 깎아주니까 엄청 더 예쁘고요. 와, 예쁘죠? 여기는 이제 언주리꽃하고 꽃필라고 폼을 잡는 것 같고요. 여기는 반송나무들 쭉 있는 길이랍니다. 나의 운동하는 코스이고요. 여기에 쭉 하면서 와 여기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쭉 하면서 밤나무 동선에 위로 운동하는 코스에 딱 왔답니다. 그럼 밤나무 보이죠? 다 우리 지붕도 보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보이고 나무들도요 좋고 와 날 비가 오니까 날씨는 엄청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으면서 밤나무 동산에 걷기 운동하면서 고사리는 안 따졌더니 고사리가 천지르다가 보이네요. 와 요즘 이제 텃밭 가꾸기 한다고 고사리를 안 따졌더니만 고사리가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와 여기에 감나무도 이거 단감나무인데요. 단감나무 꽃이 다 피고요. 그랬습니다. 고사리가 꽃이 다 피면서 요거 다 따져야지 되는데 안 따졌더니 이렇게 고사리가 쑥쑥 비를 맞으니까 쑥쑥쑥쑥 여기는 고사리 동산이면서 엄나무숭 동산이면서 밤나무 동산이면서 그렇답니다. 가끔 엉겅퀴 꽃도 이렇게 예쁘게 꽃기공을 한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밤꽃도 폈다고 보고 드립니다. 머위는 엄청도 많고요. 머위서부터 밤꽃 오늘의 영상 끝. 2022년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뭐 하는 날인가? 바쁜 날입니다. 영상 끝 끄고 비야 내려줘서 감사하다 하고 오늘도 영상은 길게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좋죠. 바우세미 농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